네, 2022 KBS 연기대상 드라마 스페셜 TV 시네마상 남자 수상자는요? 저도 떨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차학연. 네, 축하합니다. 자, 차학연 씨는 얼룩에서 가난한 음대생 공지훈을 맡아 스릴 넘치는 전개 속에서도 극의 중심을 탄탄히 잡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이끈 바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학연입니다. 먼저 배우로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로서는 첫 번째 받는 상이라 저에겐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성실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신 얼룩의 이민수 감독님, 여명재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51K 김정희 대표님, 종석 실장님, 저희 회사 식구들도 감사하고요. 끝으로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별빛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배우 차학연 씨였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제